첫 번째, 크리스 코미어는 보디빌딩을 하기 전에 고교 시절에 고등불 레슬링 선수였다. 그의 체중은 167파운드로 76kg 정도였다. 캘리포니아주 고등부 4위를 기록할 만큼 크리스 코미어의 레슬링 실력은 대단했다. 레슬링 백그라운드의 크리스 코미어는 보디빌딩에서도 엄청난 스트렝스를 자랑하는 선수로 손꼽힌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은 플렉스 윌러와 크리스 코미어가 찰스 글래스에게 코칭을 받는 전설의 영상을 보고 크리스 코미어 역시 찰스 글래스에게 코칭을 받는 선수라고 생각하겠지만 크리스 코미어의 코치는 다른 사람이었다. 실제로 트레인포이링 인스타그램 계정에 1999년도 크리스 코미어의 포징 영상을 찰스 글래스가 코치라는 언급과 함께 업로드한 적이 있다. 당시에 크리스 코미어는 직접적인 댓글을 달았는데 찰스 글래스는 본인의 코치가 아니고 영상을 위해서 함께 훈련한 것뿐이라고 말을 하였다. 그의 진짜 코치는 우측에 위치하는 백인 남자인 크리스 카사비테스라고 한다. 세 번째, 크리스 코미어는 지옥 같던 90년대 후반에 바디빌딩 라인업을 뚫고 미스터 올림피아 3위까지 한 명실상부 최고의 바디빌더이다. 그런 그에게 아놀드 클래식 우승 경험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믿겨지는가? 2000년도 아놀드 클래식에서 그의 절친이었던 플렉스 윌러와 탑2의 자리에서 경쟁하다 패배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2001년, 그는 미스터 올림피아 로니 쿨먼과 아놀드 클래식에서 경쟁한다. 올림피아 챔피언이 아놀드 클래식 타이틀을 도전하는 일은 최초였다. 그리고 2002년도 크리스 코미어는 제이 커틀러와 탑2의 자리에서 패배한다. 그리고 2003년도 크리스 코미어는 제이 커틀러와 탑2의 자리에서 또다시 패배한다. 이어지는 2004년, 하체 부상으로 하체의 불균형이 보였던 제이 커틀러에게 크리스 코미어는 또다시 패배한다. 2004년도 아놀드 클래식은 지금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아놀드 클래식이다. 이후 제이 커틀러는 아놀드 클래식에 나오지 않고 올림피아에 전념하여 로니 쿨먼으로부터 타이틀을 가져오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2005년도 무서운 속도로 치고 왔던 덱스터 잭슨에게 패배하면서 크리스 코미어는 또다시 아놀드 클래식 타이틀을 가져오는데 실패한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아놀드 클래식 타이틀을 가져오는데 실패했던 크리스 코미어의 상대는 플렉스 윌러를 제외하고 모두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다. 네 번째, 크리스 코미어는 강도 높은 훈련과 고중량 트레이닝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이다. 현역 시절 크리스 코미어는 미스터 올림피아 도리안 예이츠를 동경해왔다. 그리고 2009년도 크리스 코미어는 도리안 예이츠와 함께 훈련하기 위해서 그가 있는 곳으로 떠난다. 도리안 예이츠의 현역 시절 트레이닝 기반은 하이 인텐스 트레이닝 HIT였다. 1970년대에 너틸러스의 아서 존스로부터 생겨났던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1980년대에는 마이크 멘처 등의 선수들이 활용하였다. 1990년대 도리안 예이츠가 활용하면서 이 트레이닝은 굉장히 유명해졌다. 완전한 가동 범위와 함께 완벽한 실패 지점을 추구했던 이 트레이닝 방식을 처음 맛봤던 크리스 코미어는 도리안 예이츠와 함께했던 하체 운동 이후 중간에 뛰쳐나가 이렇게 바닥에 토를 하고 만다. 미국 서부지역 캘리포니아주에서 훈련 강도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크리스 코미어였지만 도리안 예이츠와 함께했던 HIT 방식은 그에게 지옥을 선사하였다. 다섯 번째, 크리스 코미어 역시 약물 코치였던 체드 니클스에게 코칭을 받았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다. 체드 니클스와 함께했던 대부분의 바디빌더들이 말년에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지만 크리스 코미어는 여전히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코치로도 활약하고 있는 크리스 코미어는 클래식 피지크 미스터 올림피아 전 챔피언 브리온 앤슬리의 훈련과 포징을 도왔다. 그리고 현재는 설지오 올리바의 아들인 설지오 올리바 주니어의 아놀드 클래식 준비를 돕고 있다. 현재 설지오 올리바는 역대급 사이즈를 장착해서 나올 예정이다. 여기까지 크리스 코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 다섯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바디빌더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해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